나에게 2억이 주어진다면 나 지금 응카 가성비 팀을 맞춰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대장 1카 팀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나 진짜로 내가 이걸 고민을 좀 해봤단 말이야. 내 생각에는 내가 대장 1카 팀으로 대장 1카 팀으로 1등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쵸? 대장 팀 1카 가성비 응카 이렇게 한번 뽑아보면 뭐가 더 이렇게 할 거야. 이것도 약 2억 내외. 그 다음에 2억 내외. 2억 내외. 일단은 호나우두 TT 호나우두 TT 굴레트 농협 라모스 오카 괜찮죠? 나쁘지 않죠? TT 굴리트 또 그 다음에 LM의 누가 있을까? TT 호날두? TT 호날두 RM에 RM도 누가 있을까? 일대장이라 하면 메시가 들어가야 되나? 에우제비오? 에우제비오도 있네요. 3천만원 양발 에우제비오 여기다 에우제비오 하나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낫긴 해도 TC 시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TC 에유제비오 그 다음에 하고 하나 둘 셋 넷 수비형 미드필드에 뭐 비에라 들어가겠죠? 뭐 씨 LDM LDM의 비에이라, TT 시즌 비에이라 그 다음에 발락이 들어갈까 여기에? 발락 정도 발락 정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발락 정도 그러면 TC 발락이 TC 발락이 하나 넣어보고 LB에 누구 들어가야 될까? 지금 그래도 산드로가 제일 낫지 않나? 지금 급여 때문에 급여를 좀 맞춰서 들어가야 돼. 산드로가 제일 낫지 않나? 홍철 급여가 몇이지? 14인데 14 주고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저 일단 한번 넣어볼까? 급여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급여 몇이야 이렇게 하면 와 급여 엄청 셀 것 같은데 65밖에 안 남아. 와 그럼 이거는 솔직히 돈이 얼마냐? 이래가지고 9783만원인데 그럼 좌우 풀백에는 저 급여를 낮춘 선수들로 써야 되지 않나? 일단 센터백부터 볼까? 센터백에 반데이크 한번 보면 반데이크가 얘는 좀 그렇고 바란 뭐 GR 바란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GR 바란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에 여기에 그치? 바란 이쪽에 일단 LB 보류 그 다음에 GR 바란 자, GR 바란 들어가고 누가 있을까? 퍼디가 들어가야 되나? 퍼디가 들어가야 되겠지? TC 퍼디 그치? 보아템도 괜찮은데 보아템 금액 2억 내외입니다 여러분들 보아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아템 어디 보아템 좀 나을 것 같다 그치 보아템 GR 보아템 그러면 말디니 못 넣지 왜냐면 금액 자체가 2억 내외면 2억 내외 뭐가 더 좋을까요 왜냐면 가성비 연가팀 1억 5천이란 말이야
1억 5천인데 금액은 비슷해야지. 그래야지 이 돈 가지고 대장 일카팀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가성비 은카팀을 맞출 것이냐,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금액 돈을 2억을 주어놓고 2억을 주어놓고 대장팀 일카 가성비 은카 무엇을 쓸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CR 보아텐과 바랑 급여 때문에 이제 급여를 좀 약간은 보류하고, 자 바란을 한번 볼게요. 바란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은 보아텐, 자 바란과 보아텐은 1억 2,464만원 대충 금액은 좀 비슷해졌는데 급여가 2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28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상 이거를, 이런 걸, 나한테 주어진 돈은 2억밖에 없어. 우리 어린 친구들은 2억, 3억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2억밖에 없어. 나는 가성비 은카팀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대장팀 일카팀으로 가야 되느냐 라는 고민에 많이 빠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해보는 건데, 손흥민보다는 그래도 조금 에우제비가 낫지 않을까? 페리시치를 넣는다고? 대장 일카에? 무슨 소리지? 에우제비우가 있고 손흥민이 있어. 저라면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쓰긴 해요. 맞아요. 저 우리 호돈이가 하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맞긴 맞는데 그래도 약간 클래스가 좀, 금액이 이거 1카 쓸래 뭐 이거 1카로 딱 두고 봤을 때 뭐 쓸래라고 하면 솔직히 크로스 빼고는 에우제비우가 조금 더 낫거든. 그치? 그리고 손흥민보다는 나는 솔직히 조금 네이마르 좀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 근데 나는 손흥민을 써요. 왜냐? 손흥민 좋으니까 그냥. 그냥 좋아요. 손흥민 좋아. 나는 손흥민 좋아. 체감은 네이마르 훨씬 나아. 근데 그 손흥민이 약간 체감은 좀 별로다라고 하시긴 하지만, 근데 결정 지어주는 게 장난 아니거든. 에우제비우가 그러니까 편하게 쓰시기에는 좋아요. 뭐 침투나 뭐 AI가 조금 더 영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에우제비우가 조금 더 대장 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말로 정말 여러분들 대장팀 1카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도 무슨 토티, 19 토티 날도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TT 뭐 쿨리트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뭐 쿨리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토티 덕배, 19 토티 덕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 GR 포그바 막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다? 금액이 2억으로 한정되어 있다. 나에게 2억이 주어진다면. 2억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자, 일단은 근데 우리가 지금 GR 보아텐하고 GR 바란을 넣었더니 금액은 1억 2,464만원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 뭐냐, 급여는 28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키퍼한테 8을 준다고 쳤을 때 좌우 풀백에 쓸 수 있는 급여는 10 정도예요. 키퍼한테 8을 준다고 했을 때, 8을 준다고 했을 때예요. 좌우 풀백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다가 라이브 시즌을 5카를 그냥 맞춰주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뭐 조금 더 급여가 있는 10자리에서 풀백을 찾느냐인데, 사실상 라이브 시즌도 은카가, 산드로 같은 경우도 급여가 9에요. 워커 같은 경우도
급여가 8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금액이 어느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라이브로 오카를 써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풀백에 10자리를 놓고 볼게. 10자리를 놓고 볼게. 급여가 10이야. 9부터 볼까? 9에서 10이야. 10자리로 맞춰놓는다고 치면 10자리의 풀백들이 얼마나 좋은 선수가 있을까? 하킴이 정도네요. 하킴이 1카 쓸래? 아니, 하킴이 5카만 써도 776만원이니까 좌우 풀백을 10의 급여를 주고 5카까지는 인정을 해주자. 왜냐면 금액이 너무 싸. 금액이 너무 싸잖아. 사실상 좌우 풀백은 하킴이나 뭐 이런 선수들 있죠. 이런 선수들은 가성비도 들어가요. 사실상 5카가 776만원이면 풀백은 굉장한 가성비들이 많아. 맞지? 대장팀 풀백 거의 라이브 쓰시더라고요. 이 정도 써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 이 정도 써도 776만원인데 이 정도 써도 괜찮은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하키미를 넣어주는 걸로 하자. 여러분들 불편해하지만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싸니까 여기다 하키미 한번 가볼게요. 하키미 얘를 5 정도를 주자. 5 정도를 주고 여기 넣어주고, 자 왼쪽 풀백 한번 볼까? 왼쪽 풀백을 로버트슨도 좋긴 한데, 이 친구도 좋긴 한데 로버트슨도 좋지 않니? 로버트슨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로버트슨 되게 좋게 썼거든. 비뉴보다는 나는 진짜 좋더라고. 로버트슨이 정말 좋았어. 이거 로버트슨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최근 와 이거 괜찮네. 96, 92 정도 되는데 키도 178이면 뭐 준수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로버트슨 가자. 로버트슨 로버트슨 아니 우리 이제 오카로 두고 해야지. 좀 이거지? 자 오카를 두고 그 다음에 골키퍼의 돈나루마 돈나루마를 두고 오카를 두고 넣어봐. 자 이렇게 하면은 급여는 175를 딱 맞췄고 1억 5,888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은카팀입니다. 은카팀이고 뭐 이 자리에 뭐 433을 쓰겠다 그러면 뭐 에펜베르크, 포그바, 여기에는 이제 고레츠카가 들어갔었겠죠. 뭐 433이었다 치면은 에펜베르크 수비형 미드필드 두고 뭐 포그바 뭐 고레츠카 들어가든지 아니면 고레츠카를 수비형 미드필드를 놓고 뭐 이렇게 들어가든지 일단 포메이션 그냥 이렇게 두고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거고,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이걸 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자 이게 은카팀. 자 은카팀하고 은카팀 급여가 170에 1억 3,526만원 나머지 돈 나오는 거 후보를 맞히셔도 되고 안 맞춰도 되고 급여는 170에 이 정도가 나왔고요. 자 여러분들 뭐 쓰실 것 같아? 이거는 대장팀 1카의 급여는 175 금액은 약 2억 5천 정도가 비쌉니다. 2억 5천 정도가 비싸고 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거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물론 써보긴 해봐야 됩니다. 써보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와 근데 이거 괜찮네. 자 이렇게 보고 딱 그냥 막상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좀 더 이쁘지 않아? 이쁘게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성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성우도 뭐 그렇게 밀린다라고 생각 안 드네? 난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골라 드시는 거야. 와, 2억을 가지고 맞추고 나서 이렇게 남은 돈으로 후보를 맞춰도 된다라는 거. 저 오버롤도 뭐 그렇게 채가지고 94, 92, 88 정도가 나오고요. 92, 91, 89 정도 나오네요. 야, 그러면 뭐 별로 뭐 그렇게 차이도 안 나, 그치?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쌉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각자 다르겠죠. 각자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아무래도 은카충인가 봐요.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은카충인 것 같아요. 물론 써봐야 알겠지만, 저한테 맞는 팀은 이건 것 같아요. 양발. 양발들이 배치를 했고, 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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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발. 5-4, 5-4.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라모스. 워커. 까지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은카충인가 봐요. 이게 나아요. 은카에 굳이 막 그렇게 막 연연하지 않는 분들은 퇴장으로 갈 수도 있고. 왜냐? 호돈신 있거든. 나는 호돈신이 너무나 쓰고 싶은데, 근데 여기에는 가성비 팀에 절대 호돈신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호돈신은 너무 비싸. 일단 한번 써보자. 이거 나쁘지 않아. 내가 한번 써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 가봅시다. 에리신 좋구요. 뿜! 좋아요. 라우스 좋아. 근데 좋아. 내가 쓰면 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 이 정도만 써도.